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풍년가를 배워보겠습니다. 풍년가. 풍년가는 이게 1920년경에 광주 산성의 선소리 폐인 후자하라고 하시는 그런 그 소리꾼이 있었는데 그 소리꾼에 의해서 이게 전해졌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풍년가니까 추수를 끝내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징, 꽹가리, 뭐 북, 장구 이런 거를 이제 장단에 맞춰서 하늘에게 이렇게 풍년에 대한 감사와 이렇게 이제 뭐 또 올해도 풍년 또 명년에 또 년년 세세 이렇게 풍년 들기를 기원하는 그런 이제 소리예요. 이게 풍년가가. 본절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본절은 혼자 이제 독창으로 하면 이제 후렴 부분은 여러 사람이 이제 재창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유절 형식의 이제 소리예요. 장단은 국거리 장단. 구절만 일단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 풍년이 왔네.
합시다요. 풍년이 와 시작 내년에도
우리 1절서부터 거까지 이어서 할게요. 자, 시작. 조금 올려서 할까요? 풍, 요렇게 시작. 풍년이 와. 1절, 2절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